만약에 이 신체 증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목표를 한다면요. 첫 번째,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, 첫 번째는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요, 그 목적에 맞도록, 네, 우리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요,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. 목적을 설정해 주시고,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목표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, 그런 전략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전략에 따른 실천할 수 있는 것들로 네, 목표를 설정하셔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.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 예!